Merhaba. Emerald Pink. Ya. Şöyle. Güzel, çok güzel. Kafet너무 무거워. 핑크색 꽃. 온통 하얗습니다. 메라바 안녕하세요. 핑크송입니다. 요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았는데 여기 꼽아놓고 잤어요. 밤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 좋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조식 먹으러 갈게요. 야옹 야옹야옹. 어딜 가나 고양이가 있네요. 역시 빵이 먼저 나오고요. 주스, 물, 터키 식차 이렇게 세트로 주시네요. 진해 진해. 아, 바로 이 맛이야. 오렌지 주스 맛있어요. 와우, 푸짐해. 텍세큐레레. 오믈렛 사이즈 막 진짜 커요. 여기 조식은 뷔페식이 아니에요. 요렇게 한상을 차려주시네요. 너무 귀여워. 밥 달라우. 귀여워. 달라고 됐나? 나도 좀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어머, 어, 펀치, 펀치. 펀치! 다 먹었네, 그래도. 고양이랑 같이 밥 먹는 기분이네요. 되나? 이제 주변 둘러보고 바닷가 쪽으로 나갈 거예요. 오늘 비 내릴 줄 알았는데 날씨가 진짜 맑네요. 제가 올해는 여름을 제대로 못 느꼈는데 여기서 제대로 여름을 맞이하고 가네요. 그늘은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우와, 물 색깔 보이세요? 에메랄드 빛 너무 이뻐. 저쪽에 벽이 이렇게 절벽으로 깎여 있어가지고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우와, 이게 길 맞지? 나 지금 지도 안 보고 가고 있어. 가면 돼. 그냥 길이 있을 거야. 여기가 지도 보니까 카라알리올루 공원이네요. 나무 밑은 시원해서 산책하기 좋아요. 야자수파! 이 공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늘은 아주 시원하고 땡볕은 아주 더워요. 지나가다가 여기 박물관이 풀이라서 들어봤어요. 와, 이 소파도 이쁘다. 야, 이거 카페트 벌써 이쁘다. 여기 입구에 기념품 자판기도 있어요.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초록초록하고 건물들은 알록달록 아름답습니다. 노란색 택시마저도 아름답네. 골목도 둘러보고 있는데 아, 이뻐요. 어떡해. 튀르키예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어때요? 200리라. 코튼이고 가벼워요. 저는 이거 그냥 숄인 줄 알았는데 타월이라네요. 결국에 타월 질렀습니다. 가볍고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괜찮아요. 역시 쇼핑하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단순해 우리. 안 그래도 이제 물놀이 갈 건데 수건이 없어서 그냥 안 닦고 올 생각이었어요. 때마침 근데 딱 타월집이 있었네요. 메라바. 메라바. 시원해. 겨드랑이 완전 시원.
야, you need to buy ticket here. 가격사다. 1인당 70 선베드, 파라솔, no. 샤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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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겠다. 메라바. 메라바. 너무 좋아. 여기 천국 아닙니까? 살타기 좋다. 들어가자. 시원해, 시원해. 아, 추워.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뭐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지중해 수영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날씨가 더 쨍쨍했으면 좋았을 텐데 춥습니다. 여기 맥주 팔아서 맥주 마시면서 구경하기 좋아요. 여기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물 샤워 가능한 곳입니다. 어우, 시원해. 비중해, 빠빠이. 굴레, 굴레. 여기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밤에는 완전 시끄벅적 하더라고요. 와, 이 동네 진짜 핫합니다, 핫해. 너무 시끄러워. 점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탈리아의 갈라타 타워. 여기도 꼭 라푼젤이 살고 있을 것 같네요.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그림을 거리에서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와, 숙소 갔다 오니까 완성되어 있어요. 규제, 규제. 촉규제. 촉규제. 우리의 일행이에요. 야옹이. 여기 고기 안 시키는 데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 재밌어. 이야. 아우, 시원해. 디르키의 맥주. 지금 이게 원래는 보통 가게에 50리라 아니면 60리라인데 7시 이전에는 38리라밖에 안 해요. 슈퍼마켓이 28리라 아니면 30리라인데 또 가게에서 38리라에 먹으면 진짜 싼 거예요. 아, 예스. 샐러드 양이 되게 많습니다. 터키가 손이 큰 것 같아요. 햄버거도 완전 크고. 튀르키예는 고양이가 진짜 많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튀르키예 여행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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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레. 터키에서 메라바가 안녕하세요. 텍세큘레르 감사합니다. 굴레 굴레 안녕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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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텍세큘레르 굴레 굴레. 당황스럽네. 맥주 두 병 마시고 나니까 기분이 진짜 업되고 좋네요. 메라바! 메라바 나스스! 본 규네이 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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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르키에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메라바! 메라바! 규제 규제! 니하오! 노 니하오! 노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격이 안 적혀 있어서 좀 불편하네요. 이러면 부르는 게 값인 거야. 저는 그 나라에 자석 모으는 게 취미라서 안탈리아에서는 자석을 하나 사겠습니다. 이걸로 하나 사겠습니다. 저희가 이스탄불하고 카파도키아하고 안탈리아 갔는데 물가는 그나마 카파도키아가 제일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또 비 내리기 시작합니다. 메라바. 딱 한 병. 어제랑 좀 다르다. 플레이팅이 텐더 아보카도 샐러드. 이거 맛보시면 보디 투어 이용해야 돼. 알겠죠?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고기가 없어.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홍유 씨가 디저트가 나왔어요. 엄청 맛있다. 진짜 시원하다. 그래? 또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빠이 길래. 이 또바로. 오케이. 빠이빠이. 다음 도시를 위해서 또 짐을 메고 이동합니다. 안탈리아 너무 조금만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오늘 비 온다 했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못 느꼈던 여름 안탈리아에서 많이 느끼고 갑니다. 안탈리아 좋아. 카펫 너무 무거워. 결국에 이 카펫 하나 질렀습니다. 여기 오토가로 적혀 있는 데가 버스 정류장. 이쪽으로 내릴 거예요. 키르키에는 교통이 잘 된 편이라서 길 찾기에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뭐야, 하필 또 계단이야. 21분 뒤에 버스가 있어서 급하게 이동해요. 트램이랑 터미널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하네요. 여기 또 신검사 해야 돼? 아씨. What time? 11:30. 11:30. Yes, okay. Seat, last three seat. 여기 이렇게 버스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제일 앞에 보이는 곳에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11시 반 버스가 있어요. 근데 다 따로 앉아야 돼요. 데니즐리. 데니즐리. 11시 반 버스 탔습니다. 28도 실합니까? 버스 시설은 메트로 버스가 더 좋네요. 이제 4시간 버스 이동합니다. 티르키예 버스에는 승무원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티도 줍니다. 커피. 비가 내립니다. 구름이 한가득이네요. 중간중간 휴게소 들릴 때마다 화장실 갔고 이렇게 기념품 구경도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서 좌석도 하나 샀어요. 데니즐리에 도착했고 하모칼레 가기 전에 기차역 가서 셀츠 가는 기차 시간표 확인하고 다시 이동할 거예요. 버스 터미널에서 기차역까지는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건너가면 끝입니다. 여기가 기차역입니다. 하모칼레 출발하기 전에 빵 좀 먹고 갈 거예요. 뭐야? 빵 하나도 안 따뜻해. 하모칼레 한 사람당 14리라네요. 저렴해요. 너무 어두워. 여기 사람 많이 타야지 출발하더라. 드디어 파모칼레 동네로 왔습니다. 안탈리아 갔던 거에 비하면 진짜 가까운 편이네요. 이 카페트 진짜 걸릴 수도 없고 죽겠네요. 혹시라도 다음에 티레키에 다시 오게 된다면 지금 루트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카파도키아에서 카페트 사고 이스탄불 가야 되겠습니다. 표지판 보입니다. 가자! 파모칼레의 패러글라인도 유명한가 봐요. 핫 에어벨론도 가능하고 스파. 저는 진짜 스파가 간절합니다. 여기 뭔가 아파트 같은 느낌이다. 역시나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3인실로 예약했는데 침대가 4인용이네요. 뭐야, 카페트 훔쳐가고 싶잖아. 여기는 화장실. 아담하네요. 근데 여기 테라스도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숙소는 3인 기준 2박해서 12만원 정도입니다. 생맥주는 처음인데 거품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히려 보틀보다 생맥주가 더 쌉니다. 45리라 밖에 안 해요. 마시아. 터키 음식이 생각보다 푸짐해요. 그래서 저희가 3인인데 일단 메뉴를 두 개를 시키고 추가로 주문해서 먹습니다. 밥 무슨 일? 꽃밥인데 맛있어. 촉규제, 촉규제. 이거는 떡갈비. 떡갈비예요. 떡갈비는 맛있다. 안탈리아만큼 따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춥네요. 그래서 경련 패딩 입고 있어요. 오, 엑세클레레. 아비에토스. 키르키에는 조식으로 오믈렛 많이 먹나 봐요. 매번 오믈렛을 먹고 있습니다. 빵 그만 먹고 싶어도 여기 빵이 주식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피티티 우체국에서 환전이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이제 돈 다 썼어요. 전제사 200달러 환전해야 돼요. 환율 18입니다. 어제 길거리 물어봤을 때는 17이었는데 거기서 안 하길 잘했습니다. 아쉽게도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그냥 한국의 평범한 시골 마을 같아요. 똥 냄새도 살짝 나고 이제 이 마을의 하이라이트인 파무칼레로 올라갑니다.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기대 없이 가라더라고요. 뒤에 하얀색 보이세요? 파무칼레! 여기 근처에 올라오니까 기념품 샵이 여러 개 있네요. 위에 구경하고 기념품 다시 구경해야 되겠어요. 요거 하나 샀습니다. 예쁘죠? 티켓 우츠! 가자! 먼저 엄청 하얄 줄 알았는데 약간 흙 색깔도 묻어 있네요.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얗지? 우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발 벗고 가야 합니다. 여기 겨울왕국 들어온 기분이에요. 온통 하얗습니다. 파인 부분에는 약간 진흙처럼 꾸덕해요. 이게 온통 하얀색이니까 눈이 너무 부셔요. 뜰 수가 없네. 원래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말랐네요. 아, 눈 부셔 뒤지겠어. 와, 물이다 물! 물이 더 많았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옷 색깔, 물 색깔 보이십니까? 와, 마을도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 물이 흐르니까 이뻐요. 바닥이 젖은 부분은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진짜 자연은 위대하다. 너무 아름답다. 기대 없이 와야지 근데 아름답지. 기대하고 오면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 확실히 물 많은 곳에 사람이 많네요.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네. 저는 여기서 1박을 더할 예정이라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요. 이제 고대 유적들 구경하고 그리고 온천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문 안쪽으로 쫙 돌이 있는데 진짜 경치가 죽입니다. 와, 멋있어. 여기 어디서 사진을 찍든 다 멋있게 나와요. 되게 웅장합니다. 여기 제일 끝에는 무덤이 있네요. 무덤.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 보고 있어요.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잘 없네요. 터키암 있는 데랑 원형극장 그쪽에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희는 사람 없는 곳 위주로 둘러보고 있어요.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 이제 이쪽 앞에 원형극장인데 확실히 유명한 곳이라서 사람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와, 진짜 웅장합니다. 여기 사람 많은 이유가 있네요. 진짜 멋있어요. 여기 안쪽에 웨딩 촬영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아름다워요. 하트 하트.
규제를 규제. 와, 저희 안탈리아에서 만났던 한국이 여기서 또 만났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펌펄레 보고 이렇게 한 바퀴 오고 전 좀 이따가 카파도키아로 넘어가요. 아, 좋겠다. 여행 재밌게 하세요. 빠빠이. 안 그래도 아까 여기 둘러보면서 저분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만났어요. 대박적입니다. 수임이 130이라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네. 그래도 수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와, 이거 천국 아닙니까? 천국. 입장료와 별개로 락커룸 비용이 20리라 드네요. 이제 탈의하고 입장합니다. 메라빠. 메라빠, 카메라 텔레폰 6개 챌데.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온천에는 아쉽지만 카메라하고 핸드폰 촬영이 안 된다네요. 그리고 수영복도 필수예요, 필수. 여기가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온천에 있던 풀장이랍니다. 마시면 되나요? 오, 따뜻한 물이네? 온천. 와, 이게 아까 전에 온천할 때도 살에 기포가 뽀글뽀글 했는데 이 물이 탄산이에요, 탄산. 물비린 맛이 나긴 하는데 신기하네요. 온천 물 판매합니다. 한 시간 정도 온천했습니다. 안에서 사진, 카메라, 뭐 고프로 아무것도 촬영이 안 됐고 직원이 이제 카메라로 찍어주는데 그게 한 장당 100리라래요. 너무 비싸.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직원분이 열심히 영업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손이 아주 쪼글쪼글해졌어요.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작은 박물관이 있네요. 조각들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옆에 칸에는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화폐인가 봐요. 우와, 이 공간도 멋있네요. 천장 보세요. 안녕! 재밌겠다! 여기서 내려보는 게 제일 멋있네요.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아니, 오전이나 오후나 사람들은 바글바글하네요. 다시 맨발로 되돌아갑니다. 미끄럽고 꾸덕꾸덕해요. 우와, 우와, 느낌 이상해. 저녁되니까 또 쌀쌀하네요. 확 추워져요. 안탈리아가 따뜻하고 좋구만요. 자, 주문하신 맥주 나왔습니다. 에세큘레르. 야. 한국 예능 많이 본 사람. 레몬을 요란하게 뿌리네요. 이 집에 이 밥이 맛있어요. 이거는 아까 송어래 있나 내가? 송어. 나 진짜 한국에서 생선 잘 안 먹는데 여기서 생선 너무 맛있어. 부드러워, 생선. 크림, 치즈, 닭고기예요. 까르보나라 소스예요. 맛있다. 순삭 됐습니다, 순삭. 맛있어. 크림 부분 맛있어요. 보들보들합니다. 치킨 꼬지 추가.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몸에 좋아. 토마토 색깔도 진짜 쎄. 아이씨, 뭐해? 잘 먹었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메라바. 저희는 또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데니즐리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시간 반 기차 타고 셀축으로 갈 예정이에요. 아, 무거워. 데니즐리 버스 터미널에서 기차역은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대각선 맞은편에 보면 있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목적지하고 인원수만 얘기하면 알아서 도착해주네. 오케이. 네, 노 씨 넘버. 아, 씨 넘버. 오케이. 기차 공간은 생각보다 넓고 저는 여기 옆에 빈 좌석이라서 가방도 같이 놔두었습니다. 드디어 셀축에 도착했습니다. 데니즐리에서 셀축까지 오는 방법이 버스하고 기차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시간은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비용은 기차가 훨씬 싸요. 파묵칼레보다 여기가 좀 더 따뜻하네요. 거리의 풍경들도 이뻐요. 기차역에서 진짜 가깝습니다. 역시나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3개 있고 방은 진짜 아담하네요. 여기 화장실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침대를 이용할 거예요. 패스트푸드인 케밥보다 더 빨리 나왔네요. 양복인데 양냄새 잘 안 난다. 케밥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40리라예요. 치킨이 듬뿍 들어있어요. 이건데 코사다시? 여기 뒤쪽으로 오니까 코사다시 가는 돌무시가 있어요. 코사다시 가는 돌무시 비용은 20리라네요. 코사다시 갈지 에피소스 시티를 갈지 고민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코사다시 돌무시를 탔네요. 여기 날씨가 안탈리아보다 더 더워요. 셀축에서 코사다시까지는 금방이네요. 이제 에게의 바다 쪽으로 갑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진짜 많네요. 핫해요, 핫해.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부산의 남포동이 생각납니다. 코사다시 좌석을 사야 되는데 이거 이쁘다. 계속 볼수록 남포동과 자갈치가 떠오른 건 왜일까요? 저 위에는 감천문화마을 생각나요. 계속 코시다시 속에 부산을 찾습니다. 여기가 에게입니다. 날씨 완전 끝내줍니다. 길거리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셀축 말고 여기에서 1박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핑크색 꽃. 저기 보면 코사다시 랜드마크 동상이 있네요.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지나가면서 경치 좋은 데서 계속 사진 찍고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네요. 제일 오른쪽으로 보러 오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있네요. 수영복을 입고 왔어야 됐네요. 아쉬운 대로 발이라도 담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원해. 바닷가 오면 또 이런 거 써보죠. 짜잔. 좋다. 맥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슈퍼마켓 가야 되나? 결국에 비라. 샀어요, 샀어. 작은 거 20리라밖에 안 하네요. 정말 가격이 착합니다. 기분이 완전 좋은데요? 짜잔. 짠. 아, 시원하다. 금방 해가 져버렸네요. 해가 지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의외로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튀르키예 셀축으로 온다면 여기서 숙박할 거예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그냥 가기 싫네요.
다시 숙소 있는 셀축으로 가겠습니다. 셀축 가는 돌무지는 처음에 내렸던 곳 그대로 타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규제 청규제. 짠. 드디어 여기서 홍합밥을 먹네요. 이거 원래 이스탄불에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었어요. 짭조름하고 밥은 떡밥이네요. 맛있어. 새우가 너무 조꼬미인데요, 조꼬미. 새우가 진짜 조그맣습니다. 140리라에 이 새우라면 가성비는 안 좋네 이게. 새우는 튀르키예에서 안 먹는 걸로. 이렇게 케밥 스타일로. 암투테. 이거 홍합밥이 약간 떡밥이긴 한데 제 입맛에 맞아요. 요 새우도 맛이 진하고 좋은데 너무 쪼꼬매. 이것도 맛있어요. 케밥 스타일. 그래도 최고는 에페스. 짤. 아비. 할로, 안녕하세요. 아, 귤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잘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항상 토마토, 오이, 올리브, 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아침 일찍 에페소스 시티 구경하러 왔습니다. 기차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려면 부지런히 구경하고 가야 됩니다. 메라바. 아침 일찍 오니까 패키지 팀 몇 팀만 있고 조용한 편이네요. 따뚱. 야옹. 여기 보세요. No. 파묵클레에서 봤던 원형극장이랑 비슷하네요. 저기 보존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편이네요.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여기 도서관이 제일 이쁘네요. 조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역시 이 도서관 건물이 제일 아름다워요. 로마 고대 유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바깥도 보이고 이 포인트가 사진 찍기 이쁘네요. 이제 사람들 많아졌네요. 초규제. 시간이 촉박해서 오랫동안 구경 못하니까 아쉽네요. 그래도 보고 가서 좋습니다. 와, 이 관광버스 보세요. 저희 일찍 오기 잘했습니다. 와, 마차도 있어요. 저희는 저렴한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오면 여기 직원이 계시고 인원수 확인하면 아마 버스가 오는 것 같아요. 땡큐! 귤레! 야! 차량은 뭐랄까 푸르곤 감성이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 티켓 사는 곳이고 공항 가려면 이즈미르 방향으로 타면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면 공항 도착합니다. 차 내리면 공항 가는 표지판이 바로 보입니다. 공항 나와서 길 건너편으로 가면 하바버스 있습니다. 탁심 스퀘어. 아, 택세클레르. 오케이, to get inside. 버스 시간표. 그리고 와, 짐 진짜 많다. 공항에서 만나. 짜잔. 오케이.
메라바. 우츠. 우츠. 아하. 우츠. 우츠. Yes. 오케이. 페세큘라르. 어, 여기 앉을까? 어, 여기 앉지. 여기 둘이 앉아요. 나오지. 네, 여기 앉을게요. 티르키예 여행 끝나고 공항으로 왔습니다. 티르키예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초규제? 여기 완전 터키인이 됐는데. 물가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카포토키아 카이세레가 제일 좋아요.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굴레굴레 안녕 바이시떼.